세 경기, 앞선 세 경기를 모두 다른 조합으로 내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마민칸 김보미 선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TS전에서 승리를 네. 거뒀죠?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마민칸 선수가 2승 1패, 김보미 선수가 3승 1패예요. 복식에. 네. 아주 좋습니다. 크라운에테 박한기 선수의 초구. 오호, 뱅크샷 노리는데요. 아, 이건 지금 5 쿠션 뱅크샷을 노리겠다라는 네. 건데요. 오, 예술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굿샷이. 아, 박한기 선수 이번 시즌에 네. 정말 달라진 모습을 아, 보여줍니다. 정말 나오자마자 승부수를 네. 띄웠는데요. 어, 이건 뭐 네.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선택이네요. 4세트 혼합복식 9점이 걸려있고요. 일단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다시 또 뱅크로 연결이 됩니다. 어, 와, 잘 캐치했어요. 네. 자, 앞서 여자 복식에서 뱅크샷이 정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백민주 선수랑 그 박한기 선수랑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차례로 지금 뱅크샷을 성공시켰고요. 백민주 선수가 이 박한기 선수에게 그 아주 장난기어린 그런 모습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길게보단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길게 봤어요. 일단 뭐 빠질 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점수 이어갑니다. 5점. 오, 정말 세 번째 세트부터 양 팀의 공격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3세트부터 계속 1이닝에 이렇게 장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뭐 흰 공 적당한 두께 맞춰놓고 흰 공을 오른쪽 코너 쪽으로 몰아놓는 게 좋아요. 두껍게 미는 것보다는요. 아, 두껍게 밀었네요. 그래도 네. 뭐 득점은 됐습니다. 바로 6점까지. 두 선수의 합이 잘 맞는 것 같죠. 정말 좋네요. 지난 시즌까지는 뭐 쿠드롱 김여의 은 그 혼합 복식은 두 선수의 그 경기력이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네. 네. 김재근 캡틴이 아주 힘이 납니다 네. 지금. 두 선수는 아주 너무 재밌게 공을 치고 있습니다. 네. 원뱅크. 아, 얇게 어허, 맞았어요. 네, 이번에는 놓칩니다. 하지만 1이닝 6점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아, 지금 뭐 마민캄 김보미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아,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또 퍼펙트 비슷하게 갈 그렇죠. 뻔했죠. NH농협 카드는 조마조마할 뻔했는데요. 네, 지금 아주 확률 괜찮은 공 놓친 거예요. 박한기 선수가. 공이 조금 까다롭게 배치된 걸로 지금 제가 봤는데요. 아, 자, 마민캄 선수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타임아웃. 시스템 플레이에 조금 더 이제 올 시즌 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마민캄 선수가 지금 시스템보다는 아주 감각적인 그런 샷을 구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길 안 걸리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네.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NH농협 카드는 1이닝 득점에 실패합니다. 지금 더 얇게 맞추면서 바나나 샷으로 직접 노리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흰공의 행방이 이 문제를 일단 풀어야 네.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 얇던가 더 두껍던가 그런 두께 설정이 필요했어요. 묘하게 딱히 쓰나는 그 두께가 내가 가장 편한 두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키스 안 났더라면 뭐 들어가는 길에 있었죠. 2세트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김보미 선수. 네, 일단 위험은 피했습니다. 계속 굴러가고 있죠. 어우, 김보미 선수. 이번에도 좋습니다. 확실히 뭐 일단은 김보미 선수의 공은 이제 성장을 넘어서 그리고 성숙의 단계. 네. 네, 확실히 공을 처리하는 모습 이런 게 좋아졌어요. 아하, 아, 길게. 여기서 마민캉 선수가 이어주지 못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내공이 훨씬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저렇게 하단으로 끌어서 각 만드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한점 득점에 그치게 되는 NH 농협 카드고요. 3이닝. 짧은 뒤돌리기를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배치죠. 네, 또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한 선수 잘해줍니다. 회전은 거의 지금 무회전, 약간의 상단이죠. 두께하고 그 속도의 합을 맞춘 그런 해법이죠. 네. 자, 뒤돌려치기 잘 처리해주면서 7대 1. 백민주 선수는 옆돌리기로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점만 남겨두게 네. 되는데요. 지금 자세만 나오면 흰 공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가 지금 좋은 해법입니다. 네, 지금 바로 극악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크라운 헤테라운의 세트 포인트. 원뱅크 넣어치기에서 가장 뭐 흔한 배치입니다. 빠르게 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네. 마무리합니다. 자, 크라운 헤테라운이 쫓아가네요. 확실히 그두 시즌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저력이 네. 있는 팀이에요. 아, 박한기 백민주 선수의 호흡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네, 일단 두 되는데요. 선수가 단골 너무 재밌게 쳐요. 두 선수가 지금 3이닝 만에 세트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러면서 세트 스코어 이제 2대 1을 만들었습니다. 2대 0으로 출발했던 경기를 2대 2로 결국 만들어내는 크라운 헤테라운인데요. 자, 팽팽해진 승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요? 잠시 후 5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